외침은 발라. 네 외침은 발라. 서민 걱정된다는 주호영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죠. 오, 주호영 23억, 주호영 23억.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던 윤희수 알고 보니 임대인 다주택자. 안 와 진짜 입에 침은 발라. 오, 침이나 바르고 말해. 23억이라 서민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23억만큼 길어져. 평소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아, 다시 불러도 노래가 아주 좋네요. 아주 너무 명목을 내가 붙여줬네 이런들한테. 주호영 이제 그만둬 국회의원. 윤희승 너도 이번에 떨어져야지. 어디 다시 기어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일 하나 해야지. 어? 이제는 이제 윤자장이랑 장모 김건희 얘기네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자장 장모 사기로 23억 벌었다죠. 오. 최원순 23억. 이거 김건희랑 주식 주고받은 게 23억 아닌가? 줄리할 시간 없다는 김건희 논문 쓰느라 바빴다죠. 그 논문 뭐더라 논문? 베꼈다는 그 멤버 유지 입에 침은 발라. 오우 침이나 바르고 말해. 박사 논문이랑 멤버 유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논문 페이지 숫자만큼 길어져. 네가 베낀 글자 숫자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오, 침이나 바르고 말해. 박사 논문이랑 멤버 유지는 좀 거리가 있잖아.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 논문 페이지 숫자만큼 길어져. 네가 베낀 글자 숫자만큼 길어져. 입에 침은 발라. 입에 침은 발라. 입에 침은 발라.